옛날 옛적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었던 사람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 곡식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과 섞어 반죽한 후에 빵을 구웠습니다. 아주 많은 단계와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돈만 있으면 빵집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빵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혼자서 다 해야 했던 일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레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는 그 빵을 만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곡식을 기른 농부, 밀을 날라준 사람들, 빵집 주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입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키우고 양털을 깎아서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배틀에서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했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해야 했던 일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김장을 함께 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입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